안녕 옆광대 친구들, 제이미 포유야. 내가 오늘은 옆광대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아주 풀로, 아주 풀세트로 준비한 풀성형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 딱 옆광대 위주로 구성된 그런 풀성형 메이크업이니까 옆광대 친구들은 나와 함께 끝까지,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저번에 커버 베이스 메이크업 했을 때 조금 아쉬웠잖아. 설명도 부족했고 뭐 단지 베이스 메이크업만 보여줘서 약간 많이 아쉬웠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풀 성형으로 그냥 아예 내 얼굴의 0%에서 100% 수치까지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풀 성형 메이크업을 가지고 왔어. 물론 내 생얼도 괜찮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옆광대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해주고 시작할게. 옆광대 풀 성형 메이크업의 몇 가지 굉장히 그 중요한 점을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줄게.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눈도 그려볼게. 얘들아, 이거 오해하지 마. 이건 너네가 아니야. 이거는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얼굴 중앙부 강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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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딱 진짜 말 그대로 얼굴의 중앙이야. 게다가 우리는 여기 앞광대나 옆광대 때문에 꺼진 이 부분을 이렇게 V자로, 이런 깜찍한 V자로 하이라이트를 해줘야 돼. 암튼 이 전체를 다 볼륨을 주고 하이라이트를 해줘서 강조를 해주고 이제 좀 살아나 보이도록 해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 왜냐면 이 옆광대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 있잖아. 그러면 얼굴 중앙부가 강조되면 시선이 앞으로 쏠리면서 대체적으로 여기로 이제 퍼지는 그런 시선들을 앞으로 모아줄 수 있어. 그리고 얼굴 볼륨도 살아나고 암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눈 길이야. 눈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 눈의 길이가 길어져야지 광대와 눈 끝에 이 여백 있잖아. 이 여백이 줄어들면서, 여기 이렇게 줄어들면서 조금 옆광대가 좀 보완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이스 섀도우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좀 한 톤 어두운 음영 섀도우로 눈 앞과 눈 뒤에 음영을 주고 그 다음 쉬머 섀도우 한번 깔고 그 다음에 좀 더 음영을 줄 수 있는 쉬머 섀도우로 쌍꺼풀 라인까지 덮고 앞부분과 뒷부분 좀 넓게 음영을 준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 아주 진한 무펄 브라운 색상으로 아이라인 스머지 해주고 아이라인을 쌍꺼풀 안에서 이렇게 덮어주면서 눈 길이를 연장해 줄 거야. 이렇게 해주면은 눈이 깊어 보이면서도 길어 보이게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눈썹이야. 눈썹. 우리에게는 둥근 모양의 이런 둥근 눈썹이나 부드러운 모양의 아치형, 그러니까 산이 부드러운 아치형 눈썹이 굉장히 잘 어울려. 일자 눈썹을 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딱딱 이렇게 위가 이렇게 일자가 탁탁 선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어지면서 이게 뭔가 울퉁불퉁한 얼굴의 선들이 굉장히 강조돼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옆광대나 사각턱인 친구들에게 안 어울리는 앞머리 헤어스타일도 자로 잰 듯이 쫙 잘려진 일자 뱅 앞머리잖아? 그런 원리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일자 눈썹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둥근 눈썹, 산이 부드러운 아치형, 이 정도가 우리에게 잘 어울리는 눈썹이야.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끝내고 바로 메이크업을 들어가 볼게. 안녕! 먼저 일단 블러셔를 뺀 베이스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 첫 번째로 오늘따라 먹구름이 낀 마냥 칙칙해진 피부에 톤과 결을 보정해주기 위해 CC크림을 얇게 얼굴 안쪽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펴발라줄 거야. 군데군데 잘 덜어주고 손으로 찹찹 피부에 매겨주듯이 펴발라줄게. 이 단계에서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프라이머를 사용해도 돼. 그 다음엔 언제나 그렇듯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다크서클을 커버해줄 거야. 촉촉하고 눈가에 얇게 밀착되는 컨실러로 다크를 커버해줬어.
이제 핑크 베이지색 브라이트너 컨실러와 핑크빛의 미세한 펄이 있는 리퀴드 하이라이터를 함께 믹싱해서 사용해줄게. 앞서 설명했듯이 90도로 눕혀진 V자 모양으로 앞볼을 감싸는 부분에 도포해주면 돼. 그리고 이마 중앙과 콧대, 입술산, 그리고 앞턱까지 도포해줬어. 이렇게 하고 나는 펄감과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 브러쉬로 펴발라줬어. 이때 브러쉬로 펴발라주는 과정에서 얼굴 바깥까지 붓질을 하게 되면 얼굴이 커져 보이고 옆광대도 함께 빛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도록 하자. 그리고 다 발라주었으면 얼굴에 픽스되도록 딴짓하며 좀 기다려 주도록 할게. 이제 그다지 매트하지도 않으면서 커버력이 나쁘지 않은 쿠션 제품으로 브러쉬를 사용해서 최대한 얇게 베이스를 깔아줄게. 이따가 컨실러도 올라가고 하이라이터도 올라가고 얼굴에 올라갈 게 좀 많으니까 얼굴이 무겁지 않으려면 너희들의 현란한 손동작으로 최대한 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좋아. 이제 너희 얼굴 톤보다 한 톤, 두 톤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한 번 더 하이라이팅을 해줄 거야. 일단 먼저 내 얼굴에 어디가 푹 꺼져 있나를 제대로 확인해주고 알아놔야 해. 나는 앞광대, 옆광대 덕분에 꺼져 있는 눈 밑과 앞볼 부분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높여 보여야 하는 코 부분과 그리고 다시 입술산, 또 이마 중앙, 그리고 앞턱.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지만 우린 여기도 해줄 거야. 여기 솟아있는 옆광대 바로 밑에 푹 들어간 턱 부분 있지? 이 부분도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야. 볼살을 쫙 빨아먹으면서 입을 오 해보면 답이 나와. 자, 여기에 이렇게 해주면 돼. 참 쉽죠? 그리고 푹 꺼져있는 옆광대 윗부분 관자놀이 쪽에도 해줄게. 그리고 난 브러쉬로 펴발라줬어. 이때 브러쉬로 펴발라줄 때 얼굴 외곽으로까지 밝은 컨실러가 가지 않게끔 조심조심하면서 발라줘야 해. 아, 근데 나 머리카락에 컨실러 묻은 거 정말 몰랐어. 거슬려도 한 번만 눈 감아줘. 미안해 친구들. 이제 깨끗한 피부를 위해 잡티를 꼼꼼하게 커버해볼 거야. 이미 얼굴에 많은 게 올라갔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소 부위만 딱 커버해줄 수 있는 하드한 제형의 컨실러를 사용해서 잡티만 아주 콕콕 가려줬어. 번들번들한 피부는 얼굴이 팽창돼 보일 수 있으니까 살짝만 유분기를 얇게 잡아줄 거야. 코 부분은 물론 당연히 해줬고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많이 도는 곳, 불필요한 곳에만 파우더를 얇게 올려줬어. 피부가 건조해서 파우더 처리가 싫은 친구들은 이 부분을 깔끔히 넘겨버려도 돼. 이제 정말 중요한 타임, 쉐딩 타임이야. 아래턱은 턱 라인보다 살짝 오버해서 쉐딩을 해주고 이중턱에도 쉐딩을 해줬어. 그리고 아까 하이라이터를 해준 쪽에 귀밑 부분 쪽 턱끝 라인은 앞에서 쉐딩한 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바깥쪽에서 일자로 얇게 쉐딩을 해줬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옆광대 부분이야. 옆광대를 감싸주며 붓을 사선으로 위로 올렸다가 옆광대 모양 그대로 바깥쪽으로 빠지면 돼. 이때 쉐딩이 눈끝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얼굴이 지저분해 보이고 텁텁해 보일 수 있어. 반대쪽도 해줄게. 이제 좀 더 옅은 브라운 색상으로 블렌딩 브러쉬를 사용해서 코 쉐딩을 해줄 거야. 움푹 들어간 미간 옆에 눈앞 라인을 따라 음영을 먼저 넣어줄 거야. 브러쉬를 동글동글 굴린다는 생각으로 음영을 넣어주면 쉽게 넣어줄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브러쉬를 살살 쓸어내리며 코 밑까지 쉐딩을 해주면 돼. 콧볼이 넓은 사람은 콧볼 옆 들어간 부분에도 쓸어줘.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작업을 해줄 거야. 아까 전까지는 볼륨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볼륨이 살아난 곳이 눈에 띄도록 하는 과정이야. 아까와 같이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같은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해주면 되는데 자연스러운 느낌이 좋은 친구들은 이 부분을 생략하거나 아주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로 해주면 돼. 근데 나는 좀 인조적인 게 좋더라고. 그래서 자연스럽지만 광이 날 대로 나는 제품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줬어. 이렇게 해서 블러셔를 뺀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이야. 예예. 그렇다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아이 메이크업이 남았죠, 친구들? 먼저 붉은기가 도는 베이지 브라운 매트 섀도우를 1차 섀도우로 깔아줬어. 눈두덩이 전체에 깔아주는데 내 원래 눈 길이보다 좀 더 오버해서 색을 깔아줬어. 그리고 언더 전체에도 좀 두툼하게 색을 깔아줬어. 언더도 굉장히 중요해.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
두 번째로는 방금 사용한 섀도우와 같은 색감이지만 한 톤 더 어두운 섀도우를 사용했어. 이 섀도우로 눈 뒷부분과 눈 앞부분에 넓게 음영을 주면 돼. 그리고 삼각존에도 붓을 이어서 넓게 음영을 주는 것도 잊지 말아줘. 이제 따뜻한 색감의 베이지 브라운 쉬머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줬어. 그리고 언더에도 눈동자 끝까지 펴발라줄게. 이제 붉은기가 정말 낭낭한 브라운 쉬머 섀도우로 음영을 한 번 더 넣어줄 거야. 붓을 쌍꺼풀에 끼듯이 발라주어 쌍꺼풀 라인과 눈 길이보다 살짝 오버해서 눈 뒤를 넓게 막아주며 음영을 주고, 블렌딩 브러쉬에 첫 번째로 사용한 무펄 섀도우를 묻혀서 섀도우의 경계선을 살살 풀어줄게. 그리고 다시 눈 앞머리에도 쌍꺼풀 라인 위까지 음영을 넓게 주고 쌍꺼풀 라인 전체에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음영을 줬어.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 이번에는 끝이 뾰족하게 커팅된 사선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라인을 감싸주는 모양으로 둥글게 삼각존에 음영을 줄게. 오늘은 같은 제품 라이너에 블랙과 브라운을 섞어 다크브라운 컬러를 만들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야. 먼저 점막을 꼼꼼히 채워주고 눈 앞머리는 도톰하게 그려줘. 오늘 눈꼬리는 처음엔 살짝 내려가듯이 길게 빼주고, 길게 빼준 라인 끝에서 꼬리가 올라가도록 모양을 잡아줄게. 그리고 나서 점점 살을 붙이면서 도톰하게 모양을 만들어줘. 다음은 정말 붉은빛의 다크브라운 무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그려준 눈꼬리 라인을 살짝 스머지 해주며 그려놓은 아이라인 끝까지 섀도우를 이어줄 거야. 쌍꺼풀 라인을 넘어가지 않도록 섀도우를 스머지 해주고 라인 전체를 살짝 스머지 해줄게. 그리고 눈 앞머리 부분은 살짝 도톰하게 스머지 해줘. 뭔가 눈이 좀 더 길어 보이지 않니?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돼. 이번엔 동공 끝에서부터 일자로 뻗어나가며 삼각존을 채워줄게.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채워주면 눈 뒤가 트여 보이고 길어 보여. 다음은 샴페인 컬러의 쉬머펄 섀도우를 사용해줄 거야. 얘를 그냥 눈두덩이 중앙에만 콕콕 발라주면 돼.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발라줄게. 속눈썹은 너희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붙여주면 되는데, 대신 원래 눈 길이보다 속눈썹 끝이 살짝 넘어가게끔 붙여줄 거야. 이렇게 붙이면 눈이 길어 보이는 데 도움이 돼. 다음은 물론 마스카라를 해줘야겠지.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카라를 안 해버리면 옆에서 봤을 때 속눈썹이 두 갈래로 난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꼭 해줘야 해. 깔끔함을 위해서 언더는 따로 마스카라를 안 해줬어.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 났는데 뭔가 좀 아쉽지? 맞아, 애교살 그리기를 빼먹었어. 애교살도 눈 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진짜 끝이야. 이제 눈썹을 그리자. 먼저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 제품으로 둥근 형태의 부드러운 아치형 눈썹에 틀을 잡아줄게. 좀 어려운 사람은 그냥 아치형 눈썹을 그려주는데 눈썹 산이 뾰족하지 않은 아치형 눈썹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바로 펜슬 브로우를 사용해서 틀만 잡아놓은 어정쩡한 눈썹을 따라 살살 채워주며 또렷한 눈썹을 만들어줄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돼. 오늘 립은 그다지 쨍하지 않은 코랄 립을 사용했어. 있잖아, 옆광대가 있는 얼굴형이 좀 강하고 투박한 느낌을 전달해주거든. 그래서 색조를 선택할 때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를 선택하면 얼굴형에서 오는 강한 느낌을 부드러운 색감이 중화시켜주는 것 같더라고. 나는 블러셔도 밝은 느낌의 코랄 색상을 선택했어. 블러셔는 앞광대 때문에 상대적으로 꺼져있는 앞볼 밑부분을 하이라이팅 해준다는 느낌으로 블러셔를 해주면 돼. 좁은 V자로 둥글게 살살 올라오면서 애플존을 따라 가로로 넓게 블렌딩 해줘.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야. 안녕. 좀 아쉽다, 그치? 그렇지만 진짜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옆광대 친구들을 위한 깔끔한 풀성형 메이크업이 끝이 났어. 다음엔 좀 공손하고 겸손한 제이미 포유로 다시 찾아올게. 오늘도 내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말아줘. 그럼 안녕.